아, 2011학년도 9월 모평에 나왔던 지문인데, 피타고라스의 음정 지문이라고 해요.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요 42번 3점짜리 문제인데, 이런 애들을 많이 못 봐서 익숙하지 못한 경우에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거든요. 근데 음악 지문 같은 경우는 이런 음자리표 나오는 지문들은 사실 몇개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거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모든 걸다 똑같이 푸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음자리표를 보는 법을 안다던가 뭐 어떤 식으로 나온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조금 잡아가는 거예요. 한 문제씩 풀면서 얘는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하겠죠. 보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문이랑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데 보기 지문이란다. 보기 문제 그리고 3점짜리 얘네는 지문 플러스 보기를 이용해 가지고 선지를 판별해야 하는 세 가지를 해줘야 돼서 3점이라고 했는데, 보기를 보시면은 5도, 4도, 비례식이 나왔죠. 얘네를 보기만 보고 딱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 얘네가 뭔지 알수 없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비스무리하게 생긴 애들을 지문에서 찾아줘야죠. 걔네가 어디 있어요? 이 나. 나문단에서 있죠? 나문단은 왜 비슷해? 이런 비례가 여기에서만 나오고, 이런 도도 같이 여기에서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를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써볼까요? 뭐, 그냥 말로 해도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써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여기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서 써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게 이게 뭐죠? 한 옥타브인가, 이게? 맞죠? 이게 도고, 이게 한 옥타브 위에 도죠? 여기에서, 하프현의 길이의 정수비라는 거예요. 뭐 도와 도의 비율이 아니라 도에서 도와 도의 비율이 아니라 이 아랫도와 윗도의 하프현의 길이의 정수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얘가. 그럼 뭐예요, 이게? 도는 2대1이죠? 도솔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이렇게 볼까요? 3대2. 그리고 솔과 그 위에 도는 4대3.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비가 적어지네. 그러면은 이 하프현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것까지 유추해 볼수 있겠죠. 이건 좀 어렵긴 한데 낮은 데 있을수록 비율이 높고 높은 데 올라갈수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애보다 적죠. 그러면 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긴 곳에 있을수록 낮은 음이고 높은 데 있을수록 짧은 데 있을수록 높은 음이라는 말이겠죠. 뭐 이것까지 굳이 알 필요 없는데 그냥 이 비율을 확인해 줬어요, 우리는. 그쵸? 그리고 얘랑 얘의 비율이 2대 1이고요. 그리고 도와 솔 이게 뭐죠? 5도고요. 그리고 4대 3. 솔과 도는 뭐죠? 4도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나 지문이. 머릿속으로, 눈으로 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힘들면은 조금은 쓰면서 해도 돼요. 3점짜리니까 뭐 30초에서 1분 정도는 할애할 수가 있지. 이런 거 정리한다고. 그럼 여기에서 왜 12대 9대 8때 여기 나왔느냐? 여기에서 뭐냐? 배수 아니야? 지금 다? 그쵸? 배수잖아.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솔과 도가 있죠? 솔과 도가 4대 3이라 그랬잖아요. 곱하기 2 하면 몇이에요? 8대 6. 똑같네요. 이것도 4대 3의 비율이죠. 그쵸? 도와 솔도 12대 8? 뭐예요? 3대 1을 4 곱하면은? 이것도 3대 2의 비율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온 애랑 여기 나온 애랑은 똑같다는 말인데, 근데 여기는 없는 것도 있지. 이것도 2대1 비율이죠. 이것도 2대1이고, 뭐 파와 도, 그리고 파와 솔 오는 뭐 도와파 이런 것도 주긴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 본 것만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자면 도솔과 파도의 음정은 같겠군. 음정이란 게 뭐예요? 5도에 기초한 피타고라스 음률이 곧 우리가 음정이라 하는 것의 기원이며 음향학의 출발이다. 다른 곳 굳이 음정, 다른 곳에서 뭐 음정에 대한 말을 안 봤어도 일단 도가 같으면은 음정이 같다는 말이겠네? 그쵸? 도솔과 파도는 음정이 같겠군. 도솔은 뭐죠? 3대2죠. 파도는 뭐죠? 3대2죠. 도솔, 그리고 파도. 이것도 3대2죠. 그럼 음정은 같겠죠. 그쵸? 이게 지금 보기에서 이 파도를 줬고, 그리고 지문에서 도수를 줬는데, 둘다 3대2, 3대2죠. 2번 가볼까요? 옥타브는 5도와 4도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옥타브가 뭐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게 한 옥타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5도와 4도의 결합이 뭘까? 도, 솔, 그리고 솔과 그 위에 도가 더해지면은 도레미파 솔 솔라시도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5도와 4도가 더해지면은 5도와 4도가 더해지면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된다라는 말이겠네요. 그리고 옥타브는 두 개의 4도와 한 개의 온음으로 구성되겠군. 4도가 뭐예요? 4도는 4대3의 비율을 이룬대요. 4도는 4대3의 비율을 이룬대. 도에서 파까지 4대3의 비율을 이루나요? 이루죠. 솔에서 도까지 4대3의 비율을 이루나요? 이루죠. 그리고 온음이 있죠. 그쵸? 4도, 4도, 온음.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옥타브는 5도와 4도의 결합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4도, 4도, 온음의 결합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네 둘에 따르면. 4번 볼까요? 현 길이의 비가 12대 8이고 나눠봐요. 나누면 뭐예요? 3대 2 아니야? 그쵸? 4로 나누면 3대 2죠. 3대 2를 위해서 찾아봐요. 3대 2는 뭐예요? 5도래요. 근데 4도의 소리가 나겠군? 틀렸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5번 볼까요? 현 길이의 비 9대 8은 이거 나눠보면 뭐죠? 안 나눠지나? 얘는 안 나눠지네? 그쵸? 9대 8. 온음. 9대 8은 온음이래요. 5도와 4도의 차이인 온음에 해당하겠군. 이걸 어떤 식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면, 그거죠. 우리 방금 전에 1몇 번이야? 2번과 3번에서 2번과 3 2번과 3번에서 옥타브는 5도 더하기 4도가 옥타브라 그랬잖아요. 얘는 바로 내려오잖아. 3번 선지로 옮기면은 그쵸? 솔 도는 그대로인데 도 솔이 5도에서 내려왔어요. 3번 선지에서는 도파와 도파?
파솔. 이렇게 논하지죠. 이건 뭐예요? 사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얘도 역시 그대로 사도죠. 파솔은 뭘까요? 온음이죠. 그렇다면은 오도와 사도의 차이는 당연히 이 온음의 차이겠죠. 그쵸? 그래서 5번은 맞는 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악 지문 여러분들 풀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막 이론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음악 지문에서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쯤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 할게요.